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보겠습니다. 은사를 개발하라. 은사를 개발하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프린트로 쫙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일곱 계명 할 차례입니다. 7계명, 일곱 계명, 영적 성장의 일곱 번째 계명은 따릅시다. 은사를 개발하라. 은사를 개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실제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아는데 실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실제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영적 발전이 되려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사가 있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 안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절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게 뭐예요? 바로 은사다라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윤이 둘이 떨어져 너무 거슬려 떨어지라고 둘이 떨어지라고 저 권사님 앞에 앉아 진윤이 둘이 떨어져 앉아 몇 시간 마이크 꺼 몇 시간 당치 좀 그래서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은사를 전심전력해서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은사로 일해야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맞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성장할 수 없다. 영적인 일도요. 무슨 말입니까? 좋아서 해야 된다. 은사를 활용하라. 여러분, 은사와 일과 취미가 같은 자가 돼야 된다는 답시다. 은사, 일, 취미 이게 서로 같을수록 좋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게 은사인 사람이 가르치는 직업을 하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또 그가 또 취미가 또 공부하는 거, 책 보는 거 그러면 어때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한 자가 된다는 또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많아진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또 은사가 개발이 된다. 체험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워도 실제적인 능력, 은사와 달란트가 없으면 성령 충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 아무리 뭐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뭐 은사가 많은 것 같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그 은사를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취미가 많고 뭐 능력이 많아도 왜요? 성령이 임해야 이걸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인. 그 은사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남을 돕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남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은사를 깨닫게 되고 은사를 개발하게 되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을 관리하라. 예, 영적 성장의 여덟 번째 특징은 시간을 관리해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은요,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생명하고도 연결돼.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 이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시간. 돈은 잃어버렸다가도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따라합시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이 생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은요, 물질이나 재능보다 더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질이나 재능은요, 시간만 잘 있으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 안 그래? 어? 잃어버린 물질도 시간만 주어지면 다시 어때요?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능도 내가 시간만 주어지면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선해 악해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세월을,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올림픽이나 어떤 기록이나 어떤 무슨 대회를 보면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누가 조금 더 빨리 하냐, 그거지 아니에요? 왜 1등 하려고 그러죠? 실제로요. 1등하고요, 2등은요, 100m 달리기에서 보면요, 0.001초 차이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 1등, 2등이요, 0.001초. 잠깐만요, 순간이. 1초도 아니고 001초. 100분의 1초도. 0.001초면요, 1000분의 1초. 그래서 여러분, 시간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우리가 언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전도하는. 여러분 뭐 죽은 다음에 전도할 수 있어요? 응? 교통사고 나고 뭐 전도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분으로 하면 1440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을요, 영적인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어떤 시간이요? 영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1440분을 육신의 시간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쓰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시간으로 쓰도록 해라.
나 혼자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으로 쓰라. 영혼을 살리니까 다 바울이 왜 전도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에도 시간이 어때요? 네?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구랑 싸울 시간이, 헛된 것에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활용을 잘 하려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낭비가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뭐 어디 동창회에서 인정받아요. 어디 뭐 모임에서도 인정받아요. 뭐 오라는데 다 가면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다. 응? 새벽 기도하려면은 밤에 드라마 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해하십니까? 응? 내가 수요일에 예배 드리려면 수요일에 약속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응?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은 주일에 약속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주일에 약속하면 같이 끌려가. 어디서 모임 있다면 쫓아가. 친척들 모임 있다면 쫓아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주일날에 어디 가족 모임이나 뭐 있다 그러면요, 안 간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안 가야 다음에 주일날 안 모여.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니까 계속 주일날 뭐 하는 거야? 모이는 거야. 주일날 결혼식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지. 안 가야 다음에 어디 조카 결혼식 할 때 주일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이해 가세요? 응? 주일날 무슨 뭐 모임한다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주니까 뭐 하는 거야? 다음에도 주일날 점심에 또 모여. 그러니까 악순환이 돼야 돼요. 악순환이. 미리 얘기하세요. 난 주일날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불신자한테 인정받는다고 전도가 돼요? 아니요. 이번에도 우리 월화로 주일부터 해서 전 일찍 가서 2박 3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가셨는데 늦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 불펴놓고 시골집에서 목회에 대해서 이런, 이제 부산 갔다 온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복 모임이라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막 이제 실제로요, 그 행복 모임을 막 열어가지고 가정에서, 원래 가정에서 이러거든요. 전혀 한 교회 목사님이 어떤 정해진 여기 집사님 집에서 행복 모임을 열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집에서 행복 모임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데요, 정말 생각지 못한 거기에 전도 대상자들 초청이 돼가지고요. 그 행복 모임 열은 뭐 새 모임을 열었으면 거기서요 정말 초청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다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 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 행복 모임을 통해서요 각 집에서 모임을 열어가지고요 거기에 때로는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사모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안 될 때는 성도들이 가서 하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대요. 그냥 그 교재에 나온 대로 그냥 쭉 그냥 그 말씀 자체가 강력하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몇 번 왔다가 교회 오게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들 이제 사례를 나누면서 야, 안 될 줄 알았는데 전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전도가 정말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성도는 이렇게 전도 메시지 너무 세게 얘기하면 튕겨나가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반대로요.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너무 이거 복음을 강하게 전하면 이거 반발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뭐 튕기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정확히 전하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제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잘해주고 뭐 여러분이 비유 맞춰주고 쫓아가지고 뭐 구신거린다고, 예? 그걸로 교회 와요? 아니요. 물론 마음 문은 열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여러분 맨날 백날 커피 사준다고 교회 와요? 백날 밥 사준다고 교회 와요? 그걸로 교회 와요. 그거는 마음을 여는 거야. 중요한 건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 믿으십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돼.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마귀의 자녀구나. 깨달아져야 어때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전도라는 게, 야, 저 이번에 목사님들 사례 발표를 쭉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메시지. 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여러분 예수님도 반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욕했어요? 안 욕했어요? 욕했어. 말이 얼마나 공격이 많았어.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네?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응? 그것이 시간 관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에 내가 뭐 좀 잘해주고 쫓아다니고 뭐 응? 그런다고 전도가 되게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응? 여러분이 뭐 결혼식 많이 쫓아가주면 전도가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우리 아이들도요, 영어성교원에서 이렇게 보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단지 게임하고 뭐 어디 축구하러 간다 교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응? 이걸 알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응? 그러니까 막 바쁘게 쫓아다니는 사람 보면요, 복음은 못 전해. 사람들한테 뭐만 받으려고 그래? 인정받으려, 칭찬받으려.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았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10계명 따라합시다. 규모 있는 삶을 살라. 규모 있는 삶을 살라.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조화와 균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진정한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가에 나무 두레박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나무 조각을 철사로 엮어가지고 만든 두레박이에요. 그것을 10개의 조각에 단 한 조각만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뭔지 알죠? 이렇게 나무 조각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두레박.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성장이 되려면 모든 분야에 총체적으로 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 한 가지만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의 삶의 환경 전반에. 따라합시다. 정신, 육체, 삶의 환경. 이 전체가 다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 정신도 중요하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데서 무슨 영적 성장. 육체도 중요하죠. 또 삶의 환경이 또 잘 받쳐줘야 된다. 또 여러분 자기 혼자만 한다고 돼요? 가정이 받쳐줘야 돼요.
가정도 중요해. 그렇죠. 또 교회가 또 같이 움직여줘야 돼. 또 직장이나 사회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사회와 이웃과 모두가 이 환경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같이 움직여야 돼. 영적인 성장은요 같이 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이 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같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그냥 교회만 사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보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서 맡은 분야에서 질서와 원칙과 너무 절제의 삶으로 우리가 가정해야죠. 또 가정생활도 중요하죠. 직장생활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하게 하라. 뭐든지 적당하게 하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절제하라. 이거. 마지막으로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라. 이 영적인 성장이 되려면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성장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은사를 개발하고 또 어떻게 해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인간관계에 성공하라.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수직과 수평적 관계 복합적 산물이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때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그러고 막 사람 관계는 무시하는 사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수직이죠. 사랑은 뭐예요?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사람들을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평적 관계. 그럴 때 소망이 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야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392쪽 392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인간관계가 막 복잡하고 갈등이 심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갈등은 다 있어요. 사람이 모인 상태에서는요. 다 갈등이 있어요. 이제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서 여자분이 그냥 사람들 사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 태평양 바다에 나가서 한 5개월을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디 여행을 신청해서 갔대요. 그래서 바다에 요트에 5개월 있는데요. 거기에 8명하고 있는데 그 8명하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배에서 8명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보기 싫어도 안 볼 수도 없잖아. 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아 내가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야? 나의 잘못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새로운 모임에 들어간다고 거기서 잘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야? 나의 문제.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야. 중요한 것이죠. 갈등은 어디 가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갈등을 극복하는 다섯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극복하려면 첫 번째는 용서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거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그럼 우리가 하나 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려면 누가 나에게 잘못한 죄를 내가 뭐 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래야 내 죄가 뭐를 받아요? 용서 받아. 그래서 용서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 용서를 하고 또 나도 내 죄가 어떻게 돼? 다른 사람보다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용서는 모든 창조적 관계의 기초고 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하려면 서로 어떻게 돼? 다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깨지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돼.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남의 장점만 보려고 결심하고, 그 장점을 칭찬합시다. 그러니까 갈등을 극복하려면 상대방의 뭐를 봐라? 장점을 봐야 된다. 이것을 장점만 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 어떤 사람 반대로 단점만 보려고 결심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누구는 뭐가 부족하고 누구는 뭐가 부족하고 그 사람은 뭐만 보려고 결심한 거야? 단점만 보려고 결심한 거야. 여러분 장점을 보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봐도요. 장점만 보려고 좋은 점만 보려고 그러면 그 장점을 봤죠. 그러면 그 장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최선을 다해 칭찬하라. 상대방의 장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칭찬해야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세 번째, 갈등의 대상을 위해 억지로라도 중보기도 하라.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뭐 하라고요? 중보기도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중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감사의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갈등을 극복하려면요, 불평불만을 얘기하면 갈등이 극복되겠어요? 더 커지죠. 여러분, 혼자 고독한 게 좋아요? 그래도 사람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왜요? 근데 같이 있으면 갈등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도 그 갈등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럼 그 자식이 없는 게 나아요? 아, 남편 때문에 못 살. 그럼 남편이 없는 게 낫네?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없는 게 낫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것도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를 뭐 하라고요? 개발하라. 또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라. 갈등을 어떻게 하라고요? 극복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영적 성장의 이 열 가지를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1계명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열린 마음이 되라. 세 번째, 목표를 분명히 하라. 그 다음에 건전한 자화상을 가지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라. 그 다음에 헌신하라. 그 다음에 은사를 개발하라. 시간을 관리하라.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성공하라.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삶을 살라. 이 열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 이제 한 가지씩을 구체적으로 이제 거룩한 소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하나씩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성장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결단을 하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주일날 약속 잡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온전히 드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는 속회 끝나고도, 이번 주 우리 막 뜨겁게 찬양했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앞으로 속회 끝나고 한 30분 뜨겁게 예배하고. 여러분, 원래요, 속회는 주중에 드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속회했다고 그게 여러분 할 일 다 한 게 아니야. 원래 일반적인 교회는요, 다 오후에 배 있어요. 2시 반에. 응? 아시겠습니까? 공항교회도요, 2시, 보통 내가 세미나 가면요, 4시 넘어서 끝나요. 응? 근데 뭐, 속회만 다 하면 그냥 뭐 할 거 다 한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옆에 공항교회 가보세요. 4시, 어쩔 때 보면요,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4시 반에 끝나더라고. 오후 예배 2시 반에 드리는데. 옛날엔 저녁 예배 드렸어, 저녁 예배. 저도, 우리 교회도 저녁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야 돼, 제대로 하려면. 그죠? 저녁 예배 드려야죠. 4시에도 젊은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요, 4시에 젊은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면 딱 맞아. 9시 일부 예배 드리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영적인 일로 바빠야죠. 뭐, 세상적인 여러분, 가정 돌보는 건 뭐 토요일 날 하시고 주중에 하시면 되잖아. 주일날 무슨 모임 만들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뭘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성일이다, 성일.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사는 인생을 보면 예배를 보면 알아. 예배를. 믿음 생활을 보면 알아. 그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한 회장님이 어떤 중요한 회사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요 그 임원들을 다 부르는데 부인을 다 오라 그런대요. 그래서 부인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요 부인의 얼굴을 보고 그 남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지 안 맡길지를 결정한대. 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막 그래도 부인의 얼굴에 근심이 있고 얼굴에 자신감이 없으면 아, 이 남자는 뭔가 불안한 뭔가 온전하지가 않구나. 그렇게 해서요 그 보직 중요한 보직에서 빼버리고 응? 부인을 보고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야, 실제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부부를 초청해서 부인의 얼굴을 보고 제일 평안해 보이고 제일 자신감이 있고 제일 그러한 믿음이 가는 그 여성의 얼굴을 보고 그 남편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맡겨서 한 번도 그 회사가 실수한 적이 없대요. 그 회장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그 자녀를 보려면 누구를 보라 그래요? 부모를 보라 그러죠. 남편이 누군지를 알려면 부인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 그대로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또한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사랑합니다. 사랑.
아버지, 아버지,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주님의 주님이 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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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주님은 예수 주 나의 보배 되시네. 주님, 주님, 오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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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우리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의 모든 은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은사를 개발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안에 은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은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헛된 것에 나의 시간이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시간을 관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모든 시간 때가 갑니다. 헛된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시간이 쓰임받지 않도록 주여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시간을 하나님 영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고 오늘 우리가 균형 있는 삶,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하는 말을 하며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에, 세상 일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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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 주님 더 주님 우리 안에 임하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는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집사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척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영혼들 전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전도의 은혜를 맺게 해달라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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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가 다가가서 만나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의 신이 신이 그만으로 주 앞에 이래 내 죄를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에게 아름다움으로 주 앞에 오르다 전부여 전부여지여서서 주여 네가 주나루와 대하시네 나 네가 내 죄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너에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대게 보호하는 말로 주 앞에 이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있는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속회와 선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진 않았으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서구에는 우리 혼자 사는 많은 20대 30대 오피스텔에 사는 1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곳에 많은 아파트 단지에 아직도 교회를 찾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는 전도의 목숨을 걸고 전도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의 아름다운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하나님 모든 예배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 온 가정 온 속회와 선교회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에 다 나와서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에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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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게 알려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북한의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버리고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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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손길이에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진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화되며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사가 개발되고 균형 있는 삶을 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하나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겠다고 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며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